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즈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합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는 아틀레티코는 9,500만 유로, 약 1,427억 원에 알바레스를 데려오기로 했다. 현재 알바레즈 에이전트는 구단과 협상을 마쳤고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알바레즈를 판매했다. 1,700만 유로, 약 255억 원에 데려온 알바레즈를 기본 이적료 7,500만 유로, 약 1,127억 원에 옵션 2,000만 유로, 약 300억을 더해 매각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디 애슬레틱 소속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온스테인 기자는 알바레즈와 아틀레티코는 개인 조건에 합의했다. 맨시티는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여름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력을 투자해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센터백 로벵르 로르망을 영입했고 이어 비아레알의 공격수 알렉산데르 쉐를로트까지 영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첼시에서 코너 갤러거 영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이자 맨시티의 공격수 알바레즈까지 영입하려고 합니다. 알바레즈는 2022년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득점력과 기술을 모두 갖췄는데요. 알바레즈는 정말 위협적인 공격수였습니다. 문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주전으로 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바레즈는 입단 첫 시즌 49경기에서 17골 5도움을 기록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54경기에서 19골 1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기록이죠.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에는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가 있었습니다. 홀란드의 득점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득점력으로 맨시티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알바레즈는 주전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알바레즈는 홀란드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측면 미드필더,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에 뛰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즈가 9번 공격수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재능을 낭비한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결국 자신이 주전 공격수로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알바레즈가 가게 된다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팀인데요. 알바레즈가 맨시티를 떠나서 아틀레티코에서는 어떤 활약들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